안녕하세요, 전 크리스티예요. 오늘은 어제 못 맞췄던 60조각이랑 70조각을 맞춰볼게요. 이거예요. 네, 이걸 먼저 맞춰볼게요. 네. 이만큼밖에 못 맞췄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또. 네, 팥을 부은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 조각을 맞춰지고, 여기는 이제 거 같아요. 이 팥의 조각을 여기인 것 같고요. 우선 여기부터 할 거니까 여기만 우선 찍어볼게요. 네, 그걸 멀리 찾았어요. 아파. 우리의 몸통도 찾았어요. 이건 파주로부터 맞춰볼게요. 파주로는 여기, 예. 파주로가 되게 많아요. 조각 중에 제일 많아요. 왜냐면 파주로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조각이, 파주로. 조각이. 네, 여기 위에 머리를 찾았어요. 머리카락을 찾았어요. 네, 지금 여기만큼 맞췄어요. 들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많아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도로시
여기 소피, 레오나, 레오나랑 도도씨는 쌍둥이 있죠. 여기 곰탱이. 곰탱이는 닮았은 건 아니네요. 여기 토끼. 토끼는 머리를 찾았네요. 라라의 머리카락도 같이 있어요. 여기 원래 소피의 매니저였는데, 갑자기 소피가 슬라이 스마일 들어오면서 팀이 되면서 갑자기 토끼이 그래서 매니저를 딱 어떤 누구 매니저가 될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우선 레오나랑 도로시를 먼저 찾아서 했고, 그 다음에 뭐지, 시온을 찾게 되었어요. 넣기. 거의 다 완성돼가고 있어요. 우선 그냥 글씨를 먼저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곰탱이를 다 맞췄어요. 하루를 매니저 없앴다고 생각할,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만 파루루도 역시 매니저가 있어요. 유니콘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티커북을 있는데요. 네, 여기 유니콘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 소개하는 데가 여기 있다. 유니콘이 누군지 알 것 같죠? 얘예요. 이게 파주로의 매니저 유니콘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파주로 매니저는 다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어딨지? 아이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이상해졌네. 소피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얼굴이 다 완성이 안 돼서. 아, 토끼 찾았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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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얼굴을
나머지 찾았습니다. 네트캠도 조금만 맞추면 완성이 되죠. 다리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시연도 거의 맞춰가고 있네요. 미래는 그걸 한 게 지금 찾아야 돼요. 여기서 퍼즐 쪽에 미래가 어디지 찾아볼까요? 왠지 이걸 것 같기도 한데 아니네. 나라고 이거는 도로시라고다. 하고 이렇게 거의 다 맞춰가고 있네요. 네, 여기 얘네 둘이 손잡고 있거든요. 여기 이 퍼즐에서 어디쯤에서 손잡고 있을까요? 아닌데? 어디지? 네, 우선 여기 파주를 먼저 맞췄어요. 여기 이래도 완성이 되었어요. 네, 시온이 더 좀 빨리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있다. 아주 시온은 네, 두 번째로 소피가 완성됐네요. 네, 이번에는 나라가 많이 보이네요. 나라 머리카락이 많아서 여기저기 아이고, 너기 아니었네. 너기가 아니네. 너기 맞다. 얘네들은 어디쯤에서 손을 잡고 있을까요? 너기네. 아, 손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팔 뭐지? 소피의 팔이 거기 위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토끼도 완성이 됐네요. 세 번째는 토끼 완성됐어요. 네, 첫 번째는 그러면 곰탱이겠죠? 곰탱이가 맨 첫 번째로 완성됐어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완성됐지 궁금해요. 아빠. 네, 여기 도러시도 완성됐네요. 레오나랑. 네, 그래서 쌍둥이가 완성됐고요. 하고 이제 라라가 완성됐지 시온이 완성됐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를 잡기 때문에 뭐가 먼저 완성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시에 맞췄었네요. 여기 네. 오늘은 그 프리파라 퍼즐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 퍼즐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